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인사를 나눈 다음에 종목부터 공개를 합니다. 종목 보시고 나서 나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내 포트에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셨다 하신 분들이 계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죠.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종목을 쭉 보니까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면으로 먼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오이솔루션, 이노션, 빙그레 총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하창환 본부장의 픽은 JYP 엔터, LG 이노텍, OCI, 중앙 에너비스, CJ 프레시웨이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 SK이노베이션 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까지 계속 좀 네.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유 부분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초강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부분이 지금 좀 적자가 우려가 되면서 지금 기대감과 어떤 우려감들이 좀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1분기가 그 국제유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1분기에 비하면 2분기는 이제 다소 조금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오히려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욱더 뚜렷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정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그런 싱가포르의 정제 마진 부분만 봐도 1분기에 이제 그 배럴당 8달러 정도였었는데 2분기에는 18달러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거의 두배 넘게 가량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 정유 설비 가동률도 1분기 한 77% 정도였었는데 2분기로 오면서 지금 현재 80%까지도 또 증가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지 매출액은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적자폭은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좀 과도한 우려는 좀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이제 정제 마진 급등에 따라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실적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 네, JYP 엔터입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엔터 섹터는 특히나 이제 실적에 뒷받침이 되어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에서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토픽으로 뽑히는 게 이제 JYP 엔터인데, 일단 엔터사들마다 각종 이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JYP는 일단 노이즈가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뭐 대부분의 엔터사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일단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초에 진행했었던 트와이스가 공연을 굉장히 좀잘 진행을 했고 앵콜 공연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니쥬라든지 기타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런 이 공연을 순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순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확대가 되면서 MDM 매출이 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MD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확대가 될 것이고, 오프라인 콘서트 자체가 차지했었던 과거 실적 캐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실적의 상승폭이 한 30% 정도는 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데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JYP 엔터, 엔터주 중에서 네. 원픽인가요? 탑픽?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JYP 엔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과 좀 같은 맥락에서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하반기에도 또 유가 상승이라는 어떤 모멘텀도 또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모잠비크에서 또 코랄 플랜트를 또 생산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실적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의 실적은 유가라든지 이런 가스 가격에 대한 급등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려감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미수금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1분기 이제 미수금에 대한 규모가 5조 5천억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한 7조에서 8조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가의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가스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너무 좀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주가 역시도 연말로 갈수록 좀 이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현재 현금 흐름과 상관이 없이 별도 순이익 기준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최소 2천 원 이상은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LG이노텍인데 이 종목 제가 궁금한 게요. 삼성전기가 아니고 이 종목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네.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기가 이번에 테슬라 향 네.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주를 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물론 이 이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 LG이노텍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도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애플향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인데 최근에 경쟁사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점유율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13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최대 실적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4의 이제 전면 카메라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는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기가 LG이노텍을 카메라 점유율에서 좀 이제 꺾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또 카메라 쪽에서 강했었던 거는 또 LG이노텍입니다. 그리고 또 애플에 대한 이벤트는 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전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또 수주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의 호조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향 호재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픽인데요. 오늘 저희의 종목들이 좀 무거운가 봐요. 시청자분들께서 무거운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이솔루션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좀 언급을 네. 드렸었는데 좀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해서 뭐 다시 한번 좀 소개차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전히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무거운 만큼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꾸준히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5G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이에 따른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이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또 이음 5G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사용을 또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국내 경우에는 이제 전통 5G 통신망 이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 이미 이음 5G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전통 5G의 문제점들이 사실 그 지연 문제, 속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음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물에
지역 공동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도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런 5G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고요. 오이즈 솔루션 역시 이런 5G 광트랜시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5G 통신망 확대 시에 동사의 수주 물량도 동시에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 솔루션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을 갖고 오신 이유가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OCI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정유 얘기해주셨는데 네. 뭐 정유나 뭐 신재생에너지인가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OC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종목이고 이제 국내 유일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폴리실리콘 제작 기업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이 확대가 됐을 때 이 폴리실리콘부터 이제 이 산업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손익분기점은 월등히 뛰어넘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이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자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자체가 이번에 이런 코로나 우크라이나의 지정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확대 국면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리거가 됐고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이벤트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좀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을 좀 풀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또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또 반사 수혜들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OC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종목은 OCI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종목씩 이야기를 듣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0.13%가량 하락하면서 3,259포인트 선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49%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지금 중화권 증시도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22,12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확인해 볼까요? 양시장 아직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유가증권시장 0.6% 밀리면서 2,608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하락하면서 2,070선 지금 무너진 채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지금 개인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물출에 그리고 기관의 매물출에 지금 쌍끌이 매도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이탈 이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의 상승인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1,259원, 장중에는 1,260원 선도 터치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흔들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노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광고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코로나일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아닐 때도 그렇고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잘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인 만큼 지금 현대차가 이제 북미에서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좀 호조세죠.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한 마케팅 효과로 이제 해외나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그 이제 대행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네,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유일하게 이런 실적 부분과 주가가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또 우상향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또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이번에 그런 공식 파트너사가 이제 또 현대차로 잡힌 만큼 또 동사의 실적 개선에도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월드컵 마케팅 효과로 또 이제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또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도 작년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정말 유가 관련주들 뜨겁긴 한가 봅니다. 중앙 에너비스 들고 오셨네요. 네, 저는 뭐 연초부터 계속 에너지주 많이 밀었는데요. 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뭐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뭐 한국석유, 홍구석유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정제 마진을 가질 수 있는 정유주가 가장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게 찍히겠지만 이 대리점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제 유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항상 이제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려면 이런 종목군들 이제 급등하기 전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자체가 금일에는 이제 122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급등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에 대한 봉쇄 완화 그리고 오펙에서의 이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감산량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산에 대한 쇼티지에다가 수요의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유가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외에서 또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에너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정유 유가의 강세 흐름들은 나타날 것이고 이 정유주의 강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대리점 판매하는 기업들의 시세 분출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에너지주의 강세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각각 한 종목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빙그레인데요. 이센조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좀 빙그레가 오늘 핫했어요. 또 고동님께서는 여름이라서 드디어 빙그레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여름이라서 네, 가져와 봤고요. 네. 사실상 이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딱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네, 네. 여름에 가장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기에는 좀 무리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절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굉장히 좀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이런 원유, 생크림 등 이제 원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줄이면서 오히려 이 영업 마진율은 0.1% 정도 내 소폭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원가 부담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일단 작년 5~6월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폭염이 안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폭염이 기대가 되는 만큼 기저효과도 좀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은 올 여름에 6월에서 8월 사이가 이제 그 평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기온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쯤에는 이 판매량이 좀 크게 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어떤 계절주, 이벤트주 관련으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47,5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앞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뿌듯한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확실히 전문가님들이 좋은 거 많이 좀 찾으신다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네, 네 CJ 프레시입니다. 네. 일단은 식자재 누적 매출액 자체가 네.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표적인 이제 급식도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그쪽에 대한 이런 수익성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정 간편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레스토랑에 대한 부분도 좀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이제 제작부터 유통까지 하는 쪽으로 사업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간편식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 자체가 좀 확보가 되는 상태로 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쪽에 대한 이제 또 비율도 확대가 되고 있고 신규 고객들도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성에 대한 개선 움직임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진행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빠르게 수익성이 또 확보가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과 일봉상에서 정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유의미한 이제 전환 20월선과 60월선의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좀 중요한 목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제이 프레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의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 탑픽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슬이 전문가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름이기 때문에 네, 빙그레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7,500원 이하 네,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엔터입니다. JYP 엔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즐거움을 찾는 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으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가격 자체는 57,500원 네. 이하에서 좀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접근해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해당 라인에서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좀 고가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절 수익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51,500원 이탈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